안녕하세요. 상은무입니다. 오늘은 보름나물 준비를 한번 해보는데요. 앞 시간에 제가 오곡밥을 했지만 그런 오곡밥을 또 여러가지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오늘은 단소한 오곡밥 소개해드리고요. 이거는 호남 잡곡입니다. 이거 하고 자, 이 잡살을 섞는데요. 비율은 반반 하셔도 되고 3:1로 잠깐 씻어오겠습니다. 씻었거든요. 자, 씻은 거를 넣고요. 찐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리시는 게 좋아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혹시 일반 밥솥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불리셔야 됩니다. 이 잡곡살은 2시간 정도는 불리셔야 돼요. 이거는 불리지 않는 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본인들의 하시는 그 일량 있죠, 그대로 맞추시면 돼요. 저는 보통 이렇게 묵은 살이거든요. 지금 서울에 먹는 건 거의 다 이건 다 묵은 살이기 때문에 물을 조금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잡곡 기능으로 밥을 할 겁니다. 일반 밥 하는 시간보다 밥 잡곡 기능 시간이 좀 길어요. 처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만 평상시처럼 물을 붓고 잡곡 기능으로 밥을 하면 됩니다. 전 시간에 이렇게 쓰고 남은 콩이랑 아시죠? 근데 여기 오늘은 굳이 이렇게 곶감, 대추 다 쓰지 않을 겁니다. 콩 불린 거 있죠? 이렇게 콩, 생콩 불린 거, 팥도 이렇게 불린 거. 이거는 익은 콩이 아니고요. 뜨거운 물에 그냥 불려놓은 상태 생콩입니다. 생콩이랑 이 정도만 넣을게요. 설탕과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평상시 밥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안채 넣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된장을 한 스푼, 두 스푼, 그리고 마늘은 한 스푼. 대파를 좀 다진 거를 한 두 스푼 쓰겠습니다. 진간장을요, 하나, 둘. 참치액을 좀 쓸게요. 아무래도 이게 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참치액도 두 스푼 쓰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멸치액젓이나 피시소스 있으면 참치액의 반, 한 스푼만 쓰세요. 그게 조금 더 짜고 여기 조금 덜 짜거든요. 올리고당을 한 스푼만 쓸게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제 들기름 쓰시는 분은 들기름, 참기름 쓰시는 분은 참기름 쓰고요. 이 양념은요, 만들어 두셨다 드지 말고 여기까지는 만들어 두셔도 돼요. 근데 참기름과 통깨부터는 드실 때 넣으셔야 됩니다. 미리 참기름과 통깨는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고소한 기능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바로 무칠 거니까 지금 바로 다 양념할게요. 참기름 두 스푼 쓰시고는 바로 티슈나 기름을 싹 닦고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가 주르륵 기름이 다 흐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깨도 같이 무칠 때 넣어도 되는데 아예 잊어버리지 않게 같이 넣을게요. 자, 통깨도 미리 넣고 이제 깨소금 쓰시면 돼요. 깨소금 있으신 분은 깨소금 쓰시고요. 저는 이제 통깨가 깔끔해서 통깨를 잘 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만능 양념장이 됩니다. 고운 소금 한 스푼 넣고요. 좀 절여주겠습니다. 물을 잘 부서지지 않고 아삭하게 볶으려면요, 조금 절였다 볶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참기름을요 한 스푼 정도 넣고요, 물을 이렇게 볶습니다. 이런 걸로. 근데 이제 간이 맞으면은 이대로 그냥 볶아 넣으셔도 됩니다. 다시마 육수 있거든요. 다시마 육수를 조금만 넣을게요. 그러면 더 간 안 하셔도 되거든요. 소금에 절여진 거라서. 네, 밥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쪄주시면 되고, 찹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찰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 요즘 오곡밥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 이렇게 하셔서 드시면 돼요. 조금 이따 담겠습니다. 지금 나물을 한번 무쳐볼게요. 자, 여기에 제가 준비해둔 나물입니다. 부지깽이 나물, 유채나물, 그리고 이거는 고추잎. 제가 말려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는 한 10분 불려놨습니다. 아, 시금치. 먼저 유채나물을 한번 해볼게요. 유채나물은 이렇게 좀 길어요. 길면은 가위로 조금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만능 양념장을 이렇게 좀 적당히, 요거는 무치면서 간을 보시면 돼요. 참기름 통깨 다 넣었으니까 이제 이대로 무치시는데요. 간을 보셔야 됩니다. 간을 보시고 지금 먹기에 맞추지 말고요. 잠시 후면 여기에 좀 싱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간이 좀 세네 싶은 정도로 무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짜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약간 간이 조금 강한에 싶게 무쳐 드시면 나중에 드실 때 간이 맞습니다. 나물이 너무 물렁하게 삶아진 건 그렇게 주무르시면 떡대고요. 이렇게 나물을 주무르시면요, 안쪽에 이제 줄기 안에 간장이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간이 비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넣을게요. 지금 먹기 딱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넣습니다. 이렇게 담아두겠습니다. 여기다 바로 무칠게요. 이 부지깽이 나물을요 넣고, 자 이게 양념장을요 보시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무치다가도 모자라면 더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이것도 옆에다가 두겠습니다. 고추잎 바로 넣어서 무칠게요. 그리고 요거 양념장도 이렇게 양에 따라서, 요건 좀 작으니까 두 스푼.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담아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호박인데요. 이 호박은 지금 생걸로 이렇게 말린 거잖아요. 양에 따라서 한 스푼이나 두 스푼을 넣습니다. 요거는 볶아주겠습니다. 여기도 만능장을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금치 무칠 때는 마늘 양념 강한 거 안 쓴다 했지만, 자, 이렇게 시금치도 이렇게 된장에 무쳐서 드셔도 되거든요. 또 여기다가 놔둡니다. 그리고 제가 볶아놓은 무나물. 자, 그러면 이제 호박만 이제 볶으러 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기름을 약간만 넣을게요. 호박을 넣고 볶는데요, 그냥 살짝만 볶을게요. 1분 안 되게 이렇게 볶아서요. 양념을 넣었으니까 불은 세게 하지 않고 약한 불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만 볶으면 됩니다. 자, 호박은 여기 가운데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고사리, 뭐 도라지 다 괜찮아요. 제가 이미 다룬 바가 있어서 오늘 고사리, 도라지 뺐거든요. 깨소금이나 아니면 통깨를 쑤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나물은 다 됐고요. 나물은 몇 가지 준비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냥 원하시는 만큼 숫자만큼만 하시면 돼요. 한 두세 가지도 괜찮고. 상어이모의 양나물국이 따로 있어서 제가 오늘은 설명 안하고 넘어갑니다. 여기도 깨를 부셔가지고 넣어줍니다. 여기다 소금만 넣고 참기름만 조금만 더 넣으면 돼요. 소금 많이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두 꼬집만, 이렇게 두 꼬집만 넣으시고요. 이렇게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요. 살짝만 섞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잡곡밥은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 되고요. 자, 보름상은 이렇게 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물은 있으신 대로 준비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름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